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지난번 믹사무에서 만든 각각의 캐릭터가 지나가는 장면을 한 곳에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하나 이상 등장한다는 건좀 어렵거든요. 하나 이상 등장한다는 건. 여기 보이는 대상은 여기 있는 본과 같이, 이거 본이라고도 하지만, 아마추어라고 블렌드에서 부릅니다. 얘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동만 해주시면 넘버패드 7 G.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돼 있는데 이 워크사이클이라고 해서 제자리를 걷고 있는 친구예요. 저 친구랑 만나기 전에 저 친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 무렵에 오는 걸로 스토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서 카메라를 멀티카메라 이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응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멤버가 혹시 등장하는 걸 원하신다면은 일단 이 친구부터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상을 선택하면 키프레임들이 이거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약 100여 개에 가까운 키프레임들이 찍힌 것 같아요. 대략 기죠? 이게 일단 핵심인데요. 여러분들 애드 추가하기 애드해 보시면 요거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애드 자리에 empty. 우리말로 한다면 뭘까요? 비어있는. 비어있는 empty. 여기에 십자형의 plain axis 이걸 많이 써요. plain axis, empty. 아무것도 없는 null object. After Effect 아시는 분들은 null object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걸 딱 눌러주면 화면 정 가운데 오리진에 요런 애가 생깁니다. 얘를 empty에 있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얘를 기반으로 해서 페어런팅 작업을 해볼게요. 페어런팅? 예, 페어런팅. 여기 넘어지는 친구는 우리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H, 예, hide 가려봤습니다. 잠깐, 제가 가린 애들이 몇개 있어요. Alt, H.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나왔어요. 어차피 떠 있는 거니까 H 다시. 자,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empty. 써 있죠? Empty, 비어 있다. Empty는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 보이는 아마추어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FBX, 뭐 제가 모델링해서 올려놨던 건데 좀 허하긴 하지만 이 둘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순서는 맨 마지막에 부모님이 될 만한 대상을 선택하고 Ctrl P가 열립니다. 네, Ctrl P에서 오브젝트 킵 트랜스폼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 MT가 움직일 때 여기 아무리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이라도 얘가 움직일 때 애들이 다 따라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볼게요. D 누르고 Y. 걷는 거 그대로예요. 이거 원래 워크사이클은 제자리 걷는 친구예요. 뛰는 워크사이클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네. 움직임을 주겠다. 잠깐 원래 이제 대상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Alt H. 여기 자빠졌네. 오지간디야.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요. 일단 넘버패드 1에서 볼게요. 애들 주인공들이 안 보이니까 들러리예요. 이쪽 구석에다 놔야 돼. G, X 이래야지 다 보이겠죠? 카메라 뷰. 오케이. 잠깐만요. 주인공을 가리면 안 되는데. 얘가 너무 바짝 일찍 자빠졌어요. 왜 이렇게 자빠졌대요? 예. G, X 됐습니다. 지금 얘를 피해야 되는데 얘가 문제네요. 작업에 방해되니까 H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뼈대를 여기 MT 요 MT를 건드려 볼게요. 이때 애니메이션 할때 제일 중요한 파트죠.
많은 방법들을 이용하고 계세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거든요. 트랜스폼, 에펙, 프리미어 다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저는 Y축의 변화를 주려고 해요. 이렇게. 요 십자처럼 된 애가 움직이면 얘는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에다 한번 대보고, 여기 Y축의 변화, 요새 잠겨있는 옆에 키프레임 만들어주는 애니메이트 프로퍼티. 키프레임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원하는 시점은 초반부터 끝나는 부분에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키프레임 시점은 앞에다 지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앞프레임부터 지정을 해줘야지 지나가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누가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MT가 움직이는 거예요. MT가. 자, MT야, 여기가 넘어 얘가 여기 자빠지고 있잖아요. 여기 자빠지기 전에 얘를 통과하던가, 얘가 지나간 다음에 자빠지던가 이래야 되겠네요. 이거 키프레임 이동은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 요 점프 투 키프레임 다운 아래 화살표를 눌러도 되네요. 단축키가 가서 조금 언제 얘가 자빠지냐? 자빠지면 너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를 밟고 가야 되니까 제가 자빠지기 전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자빠지는 시점을 현재 얘를 선택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자빠지는 시점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상이 없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도 돼. 자, 지금 슬로우 비디오가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봅시다. 멈췄고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MT에 따라다니는 거야. 야, 이제 여기까지는 멈춰놨으니까 빨리 적당한 때 빨리 지나가자. 여기 계속 머무를래? 여기 보셔서 MT를 움직이시거나 여기 수치, 로케이션의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자, 어디 한번. 그리고 꼭 눌러줘야 됩니다. 키프레임을. 자,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오나 볼게요. 자, 정신 차리고. 자, 자연스럽게 플레이 되는지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아이고, 너무 기계 같은데. 앞에 있는 시점. 이게 저 기계처럼 너무 빨리 당겼네요. 조금 키프레임을 간걸좀 줄여볼게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시점을 멀리 잡아줘야지. 예, 워크사이클이, 그래. 무리 없네요. 넘어지기 직전에 피해가는 것 같지. MT, 워크사이클은 고려를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게 13프레임부터, 10프레임이라고 칠게요. 13프레임부터 73, 60프레임 사이에, 이 짧은 구간을 움직인 거예요. 자, 그 이후로는 그대로 제자리 걷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이동하셔야 된다면 더 이동도 해야 되겠죠. 멈춰 있는데 제자리 걷는 광고도 의외로 많거든요. 자, 일단 재미있는 연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는 한 대. 흔히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제자리 걷기 하잖아요, 그죠? 고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더 재밌겠네요. 아, 이게 너무 지루한데요? 스페이스바, MT죠, MT. 요거 이후로도 그냥 계속 가게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거리를 고려해서 우리는 지금 카메라 뷰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로 카메라 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시점 되면은 나한테 좀 와야지. 그리고 키프레임 눌러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큐. 이때부터는 혼자 운동하는 운동기구처럼 혼자 걸으면서. 자, 좋아요. 잘 나왔네요. 카메라 두 대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그 요소들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어때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하는 모드는요. 솔리드 모드입니다. 솔리드 모드에 있고요. 이 묘하게 보이는 이 음영 처리, 이거는 솔리드 뷰에서도 멋진 그 색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솔리드 뷰에 맞추신 다음에 내려보시면 카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버티라는 걸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묘한 질감의 대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장면까지 구현한 다음에 화면을 분할하고 카메라도 한 3대 정도 분할할 예정입니다. 엑스트라들 좀 가져와 보면서, 자, 넘버패드 7, 엑스트라는 방금처럼 FBX를 갖고 와서 이 주변에 어색하지 않다. 만약에 걸리적거린다면 MT를 눌러가지고 처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둘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많아지면 헷갈리지만 안 썼던 거를 뭐하지? 웨이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아, 늘 가운데 옵니다. 누가 주인공이지? 인사라는 여기 나 많이 아파 하면서 인사하는 애네요. 그 이후로는 멈춰있죠? 이거 이런 애들이 우리가 아까 넘어지는 친구랑 비슷한 애들입니다. 같이 있으면 싸웁니다. 이 둘을요, 딱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G, S. 여기 친구가 오니까 같은 제복들이 입고 있어요. 아, 안녕? 시간은 멈추고 그 이후로도 안녕을 해야 된다면 키프레임 복사. 이거 재밌네요. 컨트롤 V. 안녕. 계속 안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재밌는 연출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세 명을 다 잡을 수가 있겠네요. 세 명을. 됐습니다. 이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인물 세 명을 다 잡을 거예요, 저는. 자, 일단 세이브. 제일 중요한 파일 저장. 자, 이제 새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거인이라는 걸 느끼셨죠? 원래 이게 여기 N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의 아이템 자리가 보면 이 디멘션이 현재 얘 크기입니다. 이게 190이에요. 190이니까 정면에서 보자면은 거의 2m짜리. 이 주인공들은 4m에 가까운 인물들입니다. 예, 상당히 큰 거죠. 뭐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화면 분할부터 해보겠습니다. 블렌더는 화면을 내가 필요한 만큼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파일마다 각기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일단 화면 분할을 위해서 이쪽 끝을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십자처럼 보일 때 이거를 끌면서 중심 부분으로 와볼게요. 애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볼게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서 여기는 카메라 뷰,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내가 했던 그대로 나와서 N, 내비게이션, T, 툴바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는 카메라 뷰에 아예 고정시켜 놓고,
카메라 뷰. 이 상태가 카메라 뷰죠. 좀 당겨 보시면 카메라 뷰도 좀 크게 좀잘 보여요. 그리고 이 화면은 Z. 여기는 렌더드 뷰에 놔야지 어떤 질감으로 느껴지는지 볼수 있고, 조그만, 어이구, 이거 보세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라 조명 문제가 있고요. 다 우리가 바꿔야 될게 투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내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N. 이쪽은 구경만 하는 걸로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 네.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꾸며 나가야 되는 주된 내용이겠죠? 여기는 카메라가 한대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나눠놓고 난 다음에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이 레이아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세이브 하게 되면. 예, 주인공들의 배치를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보자면 채공하면서 멈추고 탁탁탁 떨어지고 있는 사람과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 무대가 될 만한 2m짜리, 정확히 이야기하면 2m에 가까운 대상들을 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요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다 놔야지 어울릴까? 요 정도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바닥도 있는 상태죠? 원래 바닥. Alt H. 네, 바닥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카메라 뷰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죠. 등장하는 주인공들. H. 말해보고요. 이 주인공이 조금 너무 터프하죠? 네, 넘어패드 1번. 얘만 선택해서 슬래시 딴 애들은 안 보이고 얘만 집중적으로 보입니다. 자, 너는 모자를 안 쓰면 좋겠고 너는 선글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동작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얘를 찍으면 얘와 관련된 이제 이때는 키프레임에 안 보이는구나. 얘 기준으로 해서 탭키를 눌러볼게요. 자. 좀 집중. 두두둑, 두둑두둑, 확대. 탭키. 탭키를 누르면 그냥 일자로 애가 서 있어요. 일자로 서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좋게 해놓고, 탭키를 눌러야 되겠는데, 탭키. 이렇게, 이 각도로 놓고 봐야 되겠다. 자, 탭키. 편집 모드죠? 편집 모드. 3번, 물체로부터 약간 벗어나 보이는구나. 슬래시, 네, 슬래시.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 그 에디트 모드에서도 애들을 똑같이 했던 대로 편집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좀 제임스 딘, 네, 제임스 딘. 컨트롤 플러스, 이거, 컨트롤 플러스. 약간 다른 각도, R, 로테이트, 약간 머리를 삐까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모자를 원래는 지우셔도 돼요. 모자를 지우셔도 되는데, 이 친구는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 우리 주인공 친구라고 가정해 봐도 되고요. 네, 한번 지워도 볼까요? 딜리트, 페이스, 오, 예. 네, 이 친구는 좀, 다른 느낌. 이게 FBX 같은 경우도 애들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매테리얼 같은 경우는 바꾸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네요. 녹색을 읽고 있는 것처럼, 네, 코사인. 이죠? 요거는 조금 다르게 보이죠? 코사인. 네, 요게 FBX는 그쵸. 여기 반영됐네. 반영됐고, 탭키 누르고 나가볼게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좀 색다르게 보인다는 점. FBX 그대로 써도 되지만, 조금, 다르게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슬래시. 많은 사람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탭키.
넘어지지 않은 상태에 말짱한 애가 저기 있어요. FBX가 우리한테 좀 다르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냥 써도 상관없는데. 몸이랑 이탈된 것 같네. 몸이랑 이탈된 것 같네. 이건 그냥 여러분 작업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Delete face. 예, 그냥 네. 그렇죠. 무슨 저 레옹처럼 중절모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조금 다른 느낌이 드네요. 자, 탭키. 자, 카메라 배치. 저 이제 더 많은 연출은 이제 거기서 그만. 화면 안에 많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마추어 1, 2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카메라가 어디 있니? 카메라, 지금 보고 계신 카메라가 몇 번째 카메라인지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빼서 조금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신 프로퍼티스라고 하고요. 신 프로퍼티스에 어떤 카메라로 지정되어 있나 볼게요. 그냥 카메라라고 써 있네요.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닌데요.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 네. 여러분이 만약에 카메라 1이라고 하는 대상을 씬에서 카메라 1을 찍어 볼게요. 이거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죠? 카메라 2, 같은데. 같은 데만 계속 보여주네. 여기 카메라들은 FBX랑 같이 따라온 애들이에요. 선택해서 딜리트. 아,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카메라 1, 2, 3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카메라, 그냥 카메라죠. 자, 카메라 이름을 더블 클릭, 뒤에다 1이라고 달아볼게요. 카메라 1이 누구니? 바로 얘입니다. 얘가 카메라입니다. 얘를 복제해서 쓰시는 게좀 좋아요. 자, 보세요. Shift D. 누구를 잡아줄까? 예, 여기 인사하고 있는 이 친구도, 잡아주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애들 위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R, 이렇게 회전시켜 주겠고요. 자, 현재 씬을 카메라 복제본이니까 얘도 더블 클릭해서 숫자 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쵸. 4번 만드는 건 무조건 일련번호가 붙으니까 카메라 2 관점에서 올게요. 예, 지금 보시죠. 안녕. 근데 주인공은 좀 지나가고 있네요. 얼굴 좀 비춰줄까? 카메라 2를 지목해서 여기서 G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돌려주면, 주인공의 뒷모습과 인사하고 있는 저 친구가 보이겠죠? 좋은 앵글에 맞게 맞춰주시되. 자, 카메라 1, 예. 카메라 2, 예. 카메라 3은 넘어지고 있는 애를 관점으로 보여줄까? 아니, 넘어지고 있는 애를, 글쎄요. 넘어지고 있는 애가 카메라에 하나도 안 잡히나? 멀리 잡히네요. 혹시 만들고 싶다면 역시 가장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아니죠. Shift D 전혀 별개인 이렇게 본다면 넘어지는 애가 자빠지는 애가 좀잘 보일 것 같네요. 돌려주고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앞모양, 뒷모양, 옆모양, 위에서 본 모양. 자, 카메라 3은 어떻게 보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 뛰어오다가 완벽하게 뒤에서 봐야 되니까. G 눌러놓고 S
진짜 뒷모습이 보이네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직접 돌리는 거 너무 힘든 분들은 이 카메라 뷰 보고 있는 상태에다 놓고 요거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여기서 제로라고 넣으면 뒤통이 그대로 보여요. 뒤통이 보이니까 내비게이션이 아주 크게 애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뷰에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 주시면 카메라 3와 관련된 관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얼마든지 좀 다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관점에서 점프 뛰는 것처럼 만약에 잡아주고 싶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지도 연상하시면 좋겠네요. 샤, 탕. 너무해. 너무하네요. 자, 네. 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조금 더 멀리서 잡거나, 땅바닥이 보이면 안 되겠죠. 네. 자, 3번. 가장 멀리 있는 애. 2번 주인공 앞에 있는 인사하는 친구죠. 1번은 이미 벗어났네요. 예, 1번은 주인공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작업하실 때는 랜덤 뷰보다는 솔리드 뷰, Z. 솔리드 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솔리드 뷰. FBX는 이렇게 가져가지니까. 자, 카메라 1번은 주인공을 잘 잡고 있는 걸로 가정해 보고요. 어느 시점에 얘가 보여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1번은 저 넘어지는 친구.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시점에는 인사하는 친구. 그다음에 맨 마지막 시점에는 나한테 오고 있는 친구.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주인공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느낌 아시겠나요? 맨 마지막 카메라. 이 1번은 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2번은 중간 인사하는. 3번은 멀리 자빠지고 있는 친구. 자, 이건 자빠지는 애는 초반에 많이 나오니까 이때 보이고 2번, 1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카메라, 멀티카메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잘 해주신 다음에, 자, 특별히 건들 일이 없으면 N, 뷰의 뷰락에 카메라 투 뷰를 체크를 꺼주셔야지 카메라 시점도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셨다면은, 네, 제가 원하는 장면은 카메라 3번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요 보이는 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정도로 좀 빼볼게요. 휠을 당기시면 좀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 프로퍼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카메라를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상태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난번 뭐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이 좀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다양하게 한번 애니메이션 연출도 한번 해 보시고, 결과물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조금 우리가 트래킹이라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접목을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부터 볼게요. 요 장면 다소 어둡긴 하지만 요 장면 아주 재밌네요. 프레임은 1프레임입니다. 1프레임부터 확인. 1프레임부터 3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선택. 3번 신 프로퍼티스의 카메라는 카메라 3, 오케이.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파트죠. 마커 해놓고 바인드 카메라 2 마커. 컨트롤 B를 누르면 바로 이 타임라인 밑에 카메라 3라고 잡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카메라 3가 집중된 상태에서 카메라맨 세 번째 카메라 잡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동할 때, 넘어졌어요. 슬로우디 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에 인사하는 친구를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88프레임이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자빠진 느낌이 느껴져요. 카메라 2를 꼭 찍으셔야 돼요. 찍고 카메라 2라는 거 확인해보고 컨트롤 B. 예, 이때 이제 제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 3, 카메라 2, 이제 카메라 1만 남았네요. 카메라 1. 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아까부터 인사하는 장면이 보이니까 슉. 저 무렵 얘는 잠깐만 보이게 할게요. 정면을 바라보고 걸어오고 있는 카메라 1로 돌리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카메라 1번 아니면 여기서도 카메라 1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리스트에서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카메라 1번 타임라인을 참고로 보시면서 컨트롤 B. 예, 그럼 완벽한 카메라의 조작이 다 나온 거예요. 3번, 2번, 1번. 네, 주인공이 이제 빛이 없죠? 주인공이 좀 어둡죠? 조명으로 저 주인공을 좀 비춰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당겨서 맞출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 썩. 자,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잘, 이 장면, 그렇게 쉬운 장면은 솔직히 아닙니다. 쉬운 장면 아닌데요. 마커라고 하는 개념이 삽입이 되면서 다른 장면 연출도 가능하고요. 조명이 지금 하나가 여러 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1번, 2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1번, 2번, 3번. 나머지 조명들이 어디 가 있는 거야? 예. 3번이 우리가 잡아왔던 메인 조명 같습니다. 메인 조명. 2번, 라이트 2. 딜리트 해볼게요. 라이트 1.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현재 느낌이 어떨지 F12로 이미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상당히 어둡죠? 자, 주인공 앞을 바라보고 있는 조명 하나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3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조명을 얘를 복제하는 게 더 낫겠네요. 라이트 3라고 하면 좀 그렇고. 라이트 1. 라이트 3.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움직이는 게 더 낫겠죠? G 누르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본다면, 멀리서 본다면, 자, 이 앞에 다가갈 때는 너무 시커먼데. 자,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친구. 자, 오늘 여러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죠?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대머리 순간. 자, 또 어색한 경우 있다면 조명을 잘 배치를 해서 골고루 배치해보는 게 좋겠죠? 자, 타임라인에서 움직이면서 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조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죠? 조명 찍고 라이트에서 포인트 조명 1000와트짜리인데 3000와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좀 밝네요. 저도요. 봤어, 너도. 어느 장면부터 보이지? 이때인데요. 이때 꼭 조명을 찍으신 다음에 꼭 보셔야 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찍고, 그다음에 조명 관련된 아이콘이 있어요. 조명 아이콘.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파워라는 부분에 여러분 보셔야 되는 몇 와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00와트짜리로 되어 있어서 앞에 숫자 2000와트로만. 포인트 조명이 가장 다르게 좀 좋아요. 자, 이제 골고루 좀 나오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영상으로만 나가면 끝나겠네요. 전체적인 느낌을 봐야 되니까 Alt H 눌러봤고요. 더 멋지게 꾸미실 수도 있는 거지만 시멘트 바닥에 저런 느낌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제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제자리 걷고 있고요. 그래서 한참 걷고 있는 것 같은 장면.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도. 자, 장면 연출 완료. 장면만 내보내고, 얼굴의 표정을 모션 트래킹으로 여러분 다듬어서 에펙 작업을 한다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멀리서도 카메라를 건드리고 싶다면 카메라에다가 맨 마지막 애니메이션 준다면 카메라도 적절한 시점에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도 좀 복잡해 보이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잡아보고 뒤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카메라를 풀샷으로 전체 무대를 다 보이게 하는 장면을 뒤에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 연출이 됐다면은 이제 영상으로 내보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부터 해야 되겠죠? 렌더러는 뭐지? EV 렌더러. 자, 화면이 EV 렌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카메라 모양 D, 이 아이콘을 잘 보시면 이게 씬 프로퍼티스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액정을 통해서 사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EV 렌더라는 거 확인해 보고요. 블러 장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션 블러 체크. 그러면 빨리 자빠진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블러 현상이 일어나요. 아마 이런 부분에 블러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케이. 자, 됐다. 그 다음에는 내보내는 거죠. 카메라 바로 밑에 보시면 종이 내보내는 여기가 아웃풋 프로퍼티. 이 자리에 가보시면 영상의 크기가 1920x1080 기본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고요. FPS, 초당 30프레임, 프레임 레이트 걸려 있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250프레임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300프레임까지 해도 되는데 300프레임 정도 되면은 시점으로 보면 약 10초 정도 분량이 나오겠죠. 약간 그렇게 걸릴 수 있다면 해도 되는데, 프리미어나 이런 데서 다른 편집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시간 조절하는 거 있죠? 타임 리미팅. 그런 데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보내는 위치, 아웃풋, 어디다? 명확한 자리를 정하세요. 비디오면 비디오. 템프는 C 드라이브에 템프라는 폴더를 만들어주는. 자, 이거는 이름을 미리 정해줘야죠. 맨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MEN 있어요. 아까 이름대로는 안 나와서 온 에어라고 하겠습니다. 온 에어. 자, 이렇게 해서 앱셈 눌러봤고요. 어떤 확장자로 할까요? 파일 포맷은 JP, AVA JPG. 이렇게 하면 AVA JPG.
한장한장 시퀀스로 내보낼 분들은 JPG. 한장 한장 시퀀스 JPG. JPG로 내보내시는 분들은 한장 한장이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속도는 무지 빨라요. 그리고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요. 이때 AVI JPG는 딱 하나짜리. 자, AVI JPG로 골라봤습니다. JPG는 품질이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죠. 최고로 올리면 용량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다 놓고 이 화면 세이브는 그냥 화면 세이브이고 렌더의 렌더 이미지부터 미리 현재 프레임에서 렌더 이미지 F12부터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나간다는 뜻이야. 아, 이런 느낌? 내가 원하는 건 주인공이 오는 느낌을 보고 싶어. F12. 어둡진 않지? 괜찮나? 괜찮네. 이렇게 해서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 이 장면은 어때? F12. 휠로 당겨서 멀리서 보시면 1920x1080. 자, 이제 이거는 이미지로 확인해 본 거지. 아직 JPG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스틸 이미지로 여러분 찍어서 내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처리가 됐다면은 렌더 메뉴 밑에 컨트롤 F12 렌더 애니메이션. 자, 이때가 좀 기다리니까 휠 좀 조절해서 블러 현상 일어나죠? 넘어질 때, 오,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일단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거 너무 느낌 너무 괜찮다. 멈춰 있는 순간인데 주인공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야, 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위에 프레임 지나가는 거 꼭 보시고요. 지금이 100프레임 거의 다 됐는데 250프레임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쟤는 왜 저런 거야? 안녕? 모델링을 깔끔하게 하면 결과물이 예쁜데 대부분이면 몸에서부터 하나가 부착돼서 연결돼야 됩니다. 이제 주인공 나오네요. 세상에는 많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땡땡땡 보험 아니면 서로 돕는 사회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얼굴은 민자. 원래는 눈, 코, 입을 거기다가 붙여야 되는데요. FBX 같은 경우는 재질이 오던가 딱 붙여진 형태로. 자, 저게 마무리가 되면 완료가 되는 거죠. 이걸 제자리만 걷게 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 아, 완료가 됐네요. 완료가 됐고요. ESC, 렌더 창에서 나가는 방법. 자, 자료 확인. 자료 확인. 윈도우 영어 단어 E 탐색기죠? 자, 8초짜리 141MB. AVI치고는 그래도 용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미지 형태로 가져오실 분들은 거기다가 시퀀스, SQ 시퀀스 파일로 가져오겠다. 여기 JPG가 제일 무난합니다. PNG는 조금 무거워요. 만들지 않으면 여기 250장짜리 JPG가 올려져 있는. FPS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죠. FPS.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능한 정도는 1초에 100, 240프레임까지 지원해주는 최대의 진짜 고품질 아주 느린 60프레임짜리 여러분 30프레임으로 JPG로 한번 나가는 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JPG는 과연 몇 장이 나갈까요? 자, 지금 보이는 파일 포맷을 딱 누르신 다음에 JPG
이름은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폴더는 잘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퀀스 자리에 폴더를 잠깐 구분 한번 해보죠. JPG 30자리, 30fps, FPS 이 안에다가 asset. 자, 그래놓고 애니메이션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초당 30프레임짜리 FPS. 여러분, FPS는 가장 작게는 초당 24프레임짜리 많이 쓰고 계시죠. 애니메이션은 12프레임, 1초에 12프레임 지나가는 거라 자연스럽지가 않고 딱딱 끊어져요. 자, 렌더 애니메이션. 이런 품질에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눌러볼게요. 한 장 한 장이 JPG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중계 중인데 제가 폴더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거예요. 프리미어에서는 이미지 시퀀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이미지 시퀀스. 250프레임, 250장의 종이가 우리를 1번부터 이끌면서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멀티 렌더링. 예를 들면 더 많은데 내보내기 전이 많이 걸리니까 저기까지는 300프레임. 나는 301부터 어디? 저는 1부터 250으로 찍어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장 한 장의 고품질 JPG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영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면 걷는 장면으로 많이 나올 텐데 250까지 초당 60프레임짜리는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렌더링 작업이 끝난 것 같아서요. 닫아보겠습니다. 이야, 이 진짜 250장의 이미지가 모여져서 고화질의 JPG가 완성이 되는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지난번에는 프리미어를 보여드렸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이런 이미지 시퀀스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001부터 0250까지 나와 있죠.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컨트롤 I 컴프를 만들지 마시고요. 동영상을 갖고 오셔도 돼요. 물론 이제 동영상 더블 클릭. 네, FTG로 가져온 거죠. 이번에는 컨트롤 I 이미지 시퀀스. 시퀀스 안에 있는 이미지, 1번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여기 써 있죠. Importer JPG Sequence. 여기 눌려 있어요. 요거. 여기 눌려 있다면 JPG Sequence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체크 끄면 하나만. 체크하면 1번부터 250까지. 진짜요? 1번 찍고 해야 돼요. 자, Importer 눌러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반 이미지랑 틀리게 보여요. 아니, 여러 장의 이미지처럼 보이죠? 요거. 이게 바로 이미지 시퀀스가 처리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개 다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는 하나만 갖고 와 볼게요. 2번 찍고 막. 찍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나 2번만 가져올 거야. 2번만? 이렇게 좀 2번만 가져오는 거야. 요거 체크 끄면 이게 이미지 시퀀스라는 개념입니다. 2번만 딱 2번만 온 거예요. 2번만. 이거는 자, 슬래시 알트 슬래시. 큰 겁니다. 알트 슬래시. 화면 맞춤 보기죠? 에펙트. 지워봐라 그냥. 자, AVI 볼게요.
AVI. 8초 10프레임짜리네. 8초 10프레임짜리. 그죠? 정보가 그대로 나오죠?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저몇초몇 프레임짜리보다 마우스 오른쪽, New Comp from Selection.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 뭐라고? 이게 엔터. 이게 JPG였, 이게 AVI였던 애야. 아, 그래. 오디오, 비디오? 그렇지. 연결되는, 서로 연관되는. 이거였던 거란 말. 거다, 이거야. 그렇죠? 얘는 그대로 눌러서 온에어. 그대로 무슨 살아있네요. 엔터. 이건 JPG였었어. JPG? JPEG. JPEG이라고도 합니다. 둘다 시퀀스입니다. 아니, 둘다 컴프입니다. 이게 JPG였던 애예요. 시퀀스가 되니까 전혀 이상 없어요. 물론 다양한 표현도 해줄 수 있겠지만 물결 키보드 실제 크기 슬래시 아주 큰 거죠. 물결 키보드 Alt 슬래시 화면 맞춤.